내주권 내주고 예. 천천히 천천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코펜하겐글로브즈. 예. 자, 카사딘이 바텀 가서 트리스탄을 잡으러 가고 있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미드를 더 민다던가 그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너무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펜하겐글로브즈. 예. 자, 그렇죠. 아, 야쏘가 그렇죠. 지금 이거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 줄 건 주고 다 줘야 돼요. 예, 줄 건 주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네. 돼요. 예. 전멸까지 쓰면서 지금 따라 붙고 있죠. 예. 어차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네. 준비하면은. 아, 균열 이동 쓰고 그대로 울라이트 마무리가 되는 구도입니다. 부시에게 예. 숨어서 뭔가 의외성을 발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이구야. 아, 멀리 날아가서 맞습니다. 예. 이렐리아 그러니까 커버 왔죠. 그러니까 한 레벨을 조금씩 더 먹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 이렐리아가 굳게 써가면서 소렌엑스의 예. 체력을 반절을 날려버렸습니다. 위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돌진접을 골랐을 때 예, 만약에 타워 키고 수평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막다 끝내야 된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그림 나오고 있죠. 그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냥 팩이 그냥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 별거 없으면서 자,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해요. 예, 사는 데까지는 예, 별 지장은 없었는데 문제는 라인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타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예, 아, 카사딘 매자이 갔어요. 어? 와. 이야, 프로겐. 그만큼 알고 있어요. 이거 끝났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간만에 책이나 있겠다. 예, 그렇죠. 예, 이건 끝났다라고 본인이 아마 이거는 과연 저 매자이가 오늘 20장을 넘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0매자이 충분히 예, 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됐고요. 이미 경기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프로겐의 매자이 쇼 오늘 끝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한타를 해도 되고 예, 스플릿 푸시를 해도 되고 1-3-1로 아까 실제로 트위스타나를 그대로 녹여버린 모습도 나왔고요. 일단 알리스타가 6레벨을 좀 빨리 찍어야 될 텐데요. 자, Q를 쓰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써요. 안정적으로 합니다, 윅드. 아, 거기에다가 지금 기동력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동 속도가 이제 기본 신발로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레일리아가 일부러 공격을 먼저 해줘가지고 이동 속도 줄인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프로겐 스택 쌓으러 갑니다. 아, 너무 단단해 보여요. 네. 아, 지금 리신 체력이 두 배인데요, 카사딘이? 아니, 체력 바의 그 촘촘함이 다릅니다. 예, 두 배요, 체력이 두 배 네. 지금. 아, 하나는 일단은 견제하고 놔주는 모습, 프로겐. 하지만 이렇게 막 화려하게 다 순삭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겐 일단 스킬샷으로 견제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뭐 버티는 수밖에 없다. 예, 정말 이거는 자신들이 그렇죠. 뭐 킬을 따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뭐 역전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예. 어쨌건 저 매자의 책만 안 넘기면 예, 그냥 지금은 예, 싸워주지 않으면서 카사딘 어차피 지금 상대가 텔포가 두 개나 있거든요. 네네네.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버텨야 돼요. 예, 버텨야 돼. 이런 거는 진짜 이양 물고 예, 싸우지 말고 딜간도 하지 말고 그냥 예, 용 줄 거 다 주고 용 줄 거 다 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로 돈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갈 필요도 없어. 예, 뭐 킬 딸릴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버텨야 돼요. 예, 그냥 버텨야 예. 돼요. 예, 스플릿 푸시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알리스타가 예, 궁극기 켰었는데 예, 체력이 반 빠졌고요. 드리스타나 이거 해맑게 파밍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이거 스킬 예. 두 방에 체력이 반이 날아갑니다. 예, 용 줄 거 다 주고 그렇죠. 이거 15분 바론도 막 그 그렇죠. 조들은 정말 유리한 상태거든요. 바로, 예, 바론 나오기 예. 30초 전인데 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겠죠 그래도. 그렇죠, 예. 마음 먹고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어. 예. 자, 계속 CS 따라 잡아야 돼요. 어쨌건 CS 자체는 문도를 제외하고는 좀 앞서 나가는 상황. 리신이 타워시 모자르긴 하겠는데요. 이제 24분인 상황에서 게임 자체가 너무나도 예, 얼라이언스 쪽으로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코펜하겐글로브즈 선수들이 좀 몸을 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포크샤드가 그대로 물려버리면서 아, 이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어, 예, 나갈 필요가 그대로 물려버리고요. 나갈 필요가 전혀 왔어요. 없어요. 카사딘 매자이 쌓아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회복 쓰고 빠져나가죠. 궁극기가 썼습니다. 소렌 XD. 아, 데미지가 아, 압도적이네요. 균열이도 이 스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뭘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네. 자, 이거 예, 불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끊어먹을 수 있지만 딜이 나오는 상태에서 뭐 하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버텨라 말고는 해줄 말이 없네요. 정말 지금은
자, 지금 카사데니스 레드버프 블루버프 두 개의 버프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넥서스 아 저 미드 2차 타워 체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도 메자에 갔어요. 와, 앨리스 예, 경기 끝났어요. 네. 예,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 선수들은.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예. 언리미티드 궁극기 킨 상태로 녹아버렸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예, 납득할 만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아 다시 시작하는 경기다라는 말을 지금 처음 한 것 같은데 제가 애를 해설을 하면서 예 그냥 연습할 때 그냥 다시 그냥 그 순간 다시 하는 경기거든요 이거는. 이슬리아 비수레 거. 아 진짜. 자 트리스타 코고모도 가, 아니, 코르키도 가야죠 이러면.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저 이거 이름 잊어버렸는데요. 레비아탄 갑옷 있었으면. 레비아탄 갑옷 예 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템인데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예.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레비아탄 갑옷. 예 아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진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없는지도 몰랐네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사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사라졌나요? 네 예. 사라졌답니다. 망쳐. 이게 것처럼. 워낙 대회에서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유리한 게 정도가 아니고 그냥 끝났다. 네. 이걸 뭐 아니 뭐 아니 뭐 리퍼 더, 선수가 아니, 네. 미니언 잡는 것 같은데 AP 스레시도 돼요 지금. 예, 지금 네. 예, 공성 미니언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챔피언들이 스태틱 스레시도 되고 지금 예. 여기서 뉴메타 연구소 찍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아요. 최근에 시즌 4 들어와서 가장 팡 터진 경기가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예 정말로. 이거 정말 칼서렌도 나올 예, 수 있는데요. 그냥 수습 불가 정도로 이렇게 답도 없이 터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코르키 비수를 그렇죠, 샀어요. 예 가야죠 예. 탭치지. 예. 알고 있죠 선수들도. 네. 예.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LOL에서 처음으로 예, 재시작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그 정도의 상황이 됐고요. 저는 진짜 LCS 현장에 전원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예. 경기 판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많이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카사네 쌍둥이 그림자. 아, 얘 예, 별거 다 나오네요 그냥 이게. 예. 이러다가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공성 저항기. 그렇죠. 네. 오늘 뭐 숨어있던 것들 뭐 아트마의 창. 그렇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안 갈 것 같네요. 네. 사실 뭐가 나와도 될 정도로 유리한 예. 상황이기 때문에 카사님이 비수레 검 동시에 가도 돼요 지금은. 그렇죠. 예. 비수레 검이랑 메제랑 잠깐 비수레 검 메제랑 두 개 같이 하면 어떻게 쌓이죠? 같이 쌓이지 않나요? 안 사봐가지고 제가. 네. 저도 그 두 개를 살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예. 1킬 먹으면 두 개씩 쌓이나? 아니면 하나만 쌓이나요? 먼저 산 거? 같이 쌓인답니다. 같이 쌓이나요? 예. 아 예. 굉장히 전 경험파여가지고 사실 예 그거 두 개를 살 수 있을 그 경험하기도 힘들고 예.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 산 것도 빠졌는데. 또 메제를 메제가 하나씩 비수레 검을 갑니다. 아~ 스택 사러 가요. 스택 사러 가요. 자, 이렐리아가 아이고야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예, 데미지 너무 약해서 이거 써렌 쳐도 아무도 몰아가지 그렇죠. 않거든요 이거는. 예. 이거 뭐 게임 근데, 빠르게 포기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쿠팡에게 열무지라면 팬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뭐 메자 이미지 예. 살 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은. 자 이대로 억제기 타워 밀어냈습니다 얼라이언. 예, 아 정말 이 정도 경기는 이 써린 쳐도 예. 그렇죠. 이거는 뭐라 물론 이제 억제기 정도는 밀려야 되겠지만은 예. 좀 있다가 예 써린 쳐도 아무도 몰아갖고 안 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시합이 아닌가 이거는. 쓰레쉬만이 유일한 정상적인 아이템 트리를 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승천의 무적까지 가려는. 아 아하 아이구야 스택들이 걸어다녀요 코펜하겐 엘무즈. 어쨌건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거인의 진격이 생각이 나는데 네, 싸울 생각인가요? 거인, 예 진격이 예, 거인의 진격이 예 진격의 거인이 예. 그거 요새 나오고 있나요 나오기는? 그거 오래돼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건 7권까지 보다가 안 봤는데
아 이거 프로겐이라도 녹이자. 프로겐 녹이자. 날아가다 사라져요. 어떻게 잡겠대요? 어찌고 어! 아! 못 잡아요! 아이고야. 못 잡아요! 아, 자 문도래도 아이고야. 문도가 높겠네요. 아이고 이게 이거 전멸로 빠지고요.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이거. 캡치지. 예. 랜턴은 필요 없다. 쓸어내면서 영벅이 사라집니다. 스택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렇죠. 하염없이 쌓여가요. 카사드는 캘프로면 되고요. 뭘 해도 됩니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뭐 군도 요즘에 있었잖아요. 군도 나왔잖아요. 네. 군도 보면은 정말 양민을 학살하는데 아 그냥 매... 체력 꽉 차지도 않은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기동연장 하셨어요 그냥. 기동연이 정말 민병대. 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예. 지금 그냥 이거는, 즐기고 예, 있습니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팬 서비스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딱히 예.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겁니다. 예.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경기는 죽어올 겁니다 지금. 얼라이언스 처치했습니다. 코펜하겐 울브즈 선수들은 만약 유쾌하지 않은 경기인데요. 예, 근데 코펜하겐 중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코펜하겐 울브즈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그렇죠, 예. 거거든요. 초반에 예. 시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다가 하나씩 얻어 걸리면서 6m가 나오는 거고 또. 그렇죠. 자 문도 도망가고 영어... 싶은데 예. 도망을 쳤어요. 그나마 문도의 방템이 지금 그나마 1인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스탠이 아닌가. 태양포망토의 망룡의 두 건. 자식 선수 리안드레의 고통까지 나오면서 뒤쪽의 측면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코펜 선수들이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역시 이제 프로답게 예. 끝까지 싸우겠다. 최후의 최후까지. 억쟁이 죽이려면 아 이거 정면 공격이 들어갔는데 연기가 안 따라요 체력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울브즈 전멸까지 싸면서 살아 돌아가는 울라이트. 하지만 영복 선수 고치 맞으면서 일단 버텼어요. 와 뭐 기스도 안 나네요 무슨. 자 그러면서 억제까지 예. 아 잔인한 얼라이언스 안 끝내요. 안 예. 끝내요. 좀 더 즐기겠다는 겁니다. 스택을 좀 더 쌓겠다. 그렇죠. 집으로 귀환하는 모습. 예, 약간 상대방 앞에 진치면서 막 나오는 거 하나씩 잡고 이러는 것도 가능한 상태인데 네. 지금 매직 스택의 숫자가 정확히 안 보이네요. 지금 작은 화면이어서 예, 눈이 아직까지 아... 일단 윗드는 3스택 축성수 볼까요? 네 축선수가 11스택으로 보입니다. 예, 11스택이네요. 카사딘 볼까요? 카사딘이 13스택. 예, 카사딘이 20스택 쌓겠네요 아무래도. 네. 탭지지 8스택. 아 이거 스택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사딘이 어시스트 주워먹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사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코펜하겐 울브즈는 서렌을 쳐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아 이래야 13스택이라고 합니다. 아 이래야 13이에요. 예. 비수대검에 가려져가지고 아 그러네요. 13이네 13. 아. 아, 흰색이 딱딱 보이네요. 지금 가디언 엔저의 수호사까지 나오면서 예. 스택 안 없어지겠다. 예 선수 천사 좋고요. 발언 쪽 뭐 시야장악할 네.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프리카 BJ 중에서 이상호님이라고 계시는데 소호천사만 가면 챌린저 찍겠던데. 자 이번 경기 예. 뭐 이미 게임이 완벽하게 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뭐 운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아, 또 아, 스택을 여기서... 싸우러 나도 한 입만. 자, 이렐리아 근데 어디로 가나요? 나는 이 스택 먹을 거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스택으로는 예. 예, 만족 못 하죠. 하나씩 써야지 하나씩 그래도. 그렇죠. 바로는 먹으려 하다가 아이고야. 자, 아이고야. 그 스택이 예. 사라집니다. 술로 걸렸어요. 술로 걸렸어요. 궁극기 써야 되겠는데요. 자, 썼는데 예. 문제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윅드 이 스택. 이러면 데미지가 예. 문도가 사라졌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적어도 15초 동안은요. 근데 게임은 안 끝냅니다. 예, 천천히 하네요. 네. 예, 천천히 하네요. 예, 그냥. 절대 안 끝내요. 천천히. 상대가 서렌 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서렌치트까지. 아, 재미에 툭툭이 보려는 그렇죠. 거지, 이거는 예. 근데 일어나고 코펜하겐 로그즈가 이기면은 정말 소름이 예, 돌 것 같은데, 아, 그런 가능성은 예, 예 없어 이겨요. 보이고요. 이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게임은 못 이긴다고 네, 제 자신할 수 있고요. 예. 재경기는 할 수 있어요. 컴퓨터 갑자기 다 날아가가지고, 그렇죠. 예. 재경기는 할 수 있는데, 경기를 질 수는 없어요. 프로, 이건 얼레스가. 타워들도 예, 탑 1차 타워를 빼고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차라리 무, 약간 무쌍 같은 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1대1 예, 1대1 말고 한 3대 2대5 정도 약간 지금 지금 코르키 카사딘을 해서 2대5 하면은 쌀만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카사딘이 성배까지 올렸습니다. 아테나의 부정화 성배는 가겠다는 건가요? 어 쓰레시가 무슨 탱가라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사실 예 지금은 지금 얼라이언스 자리에 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롤 즐기는 사람들 앉혀놔도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코르키가 짱 세워서 이겨요. 예 진짜 예, 너무 벌어졌어 이거는. 그 정도로 경기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거 사용 성고 빗나갔습니다만은 바로는 먹었고요. 아 이거 그냥 찍어 눌러요. 걷어 차고 방어 쓰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브로큰 샤드. 아 또 스코어가 필요한 또 2이네요 2. 아, 22대2 코펜하겐 로그즈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코펜하겐 로그즈도 강등 확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일단 강등 이렇게 되면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상 확정이. 예.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전반전 한 8대0 정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이. 아 이거 얼리미티드 예. 사라지고 소렌 XD 없어지고. 예. 한국 대 브라질. 안녕하세요, 영범. 예, 한국 대 독일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8대0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 그대로 탭지지가 트위스터나 울라이트를 잡아냈습니다. 메자의 스펙이 20개 쌓이지 않았나요? 예, 이미 쌓였습니다. 24년 지금 이 타임이 때 20이면 AP가 몇이죠? 카사디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465네요 예. 야 이거 그냥 게임 끝내겠다는 거지 20개 그렇죠? 쌓았으니까 20개 쌓았으니까는 네. 끝내자 뭐라도 잡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아! 아! 이거 리신이 아! 리신이 아! 쓰레쉬를 잘 집어넣었는데 야쏘가 막아줬어요. 그렇죠. 죽지 말라고. 죽지 마! 안 돼! 우리 아. 이 킬에서 끝낼 거야! 리신이 잘 쳤는데 아, 야쏘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얼라이언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리신이 인세킥으로 지금 쓰레쉬를 지금 우물에다 쳐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야쏘가 기가 막히게 막아주면서 아, 네 명의 선수 아, 모두 네 명이 다 인스택이 됐나요? 이런 경기 또 처음 보네요, 네. 이러면서. 예. 거의 LCS에서도 거의 최초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을 정도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워낙 그렇죠, 쉽게 이겨서 예. 얼라이언스 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예, 슈퍼히크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아, 기분 좋게 18승 6패로 19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예. 그냥 그렇죠. 처음에 그냥 용해서 끝나가지고 게임이 졌는데 웃긴 예. 경기가 나오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튼 기분 좋게. 아니 영봉 대 표정이 영 좋지 않네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면은 좀 뭐 기분 좋진 않죠. 예 지면은 아무래도 남의 선수들은 웃으면서 일단은 얼라이언스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씁쓸한 표정 감정을 지우지 뭐 감추지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장관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던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푸나틱과 밀레니엄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유로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